여봐. 김천에서 주인이 한열 데리고 살다가 사건이 생겼어. 남다란 치사예요. 한여 따위에 흥미를 가져요? 난 그렇게 생각하네. 우리 부부 생활을 봐도 절반은 한여한테 맡기고 있거든? 식성을 맞춰서 요리를 만들어주고 채취가 배는 옷을 빨아주고 회사에서 돌아오면 현관에서 맞아주고 언제나 한여를 손달 것에 놔두고 있단 말이야. 여보세요. 신성한 가정에서 그런 말과 행동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린 하루 노동에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우린 무엇 때문에 사느냐? 이런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우리 음악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운동부에 오면 밀국수를 배급함으로써 세계적인 민생 문제를 해결해 줄 겁니다. 아이고, 우리 음악부엔 미남 선생이 우리들의 괴로운 마음을 풀어준단 말이야. 그까지 밀국수가 뭐야? 이 자식이나? 빨리 편지 내놔. 퇴짜주면 음악 선생이라 로맨틱해서 화약고 갔거든? 이런 편지를 받아봐. 하루가 안 될 수 있어? 여러분, 많이 피곤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합창단은 오늘 하루 음악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보헤미안의 노래를 불러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피아노 개인 교수 받을 분이 찾아오시면은 성의껏 지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피아노를 장만했는데 미천을 뽑아야 되겠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저게 감격적인 순간이라는 거야. 방금 내 심장은 정전이야.
잠깐 화장실에 좀 갔다 오겠습니다. 상당히 급하신 모양이지? 이런 일을 처벌하면 여공은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을 아시오? 이런 풍계문란을 용서하시렵니까? 급사. 네. 곽성향을 좀 불러줘. 네. 곽선영 씨, 사감 선생님의 호출입니다. 뭔가 잘못됐어. 잘못된 게 아니야. 이게 미스 각이 쓴 거야? 우리는 사측에 의하여 미스 각에게 3일간의 정직 처분을 내리기로 했어. 네. 공장 그만뒀어. 선생님 때문에. 아니, 아직 하는 거야? 창피도 이만저만이 아니야. 사랑한다는 건 창피가 아니야. 헛소리야. 사감 선생은 알더라. 하늘을 무서워하래. 처자있는 남자의 마음을 뒀다. 노망했어. 노망했다고. 응. 있는 동안 고마웠어. 며칠 쉬고 와. 응. 나봐. 장수라, 나가봐. 싫어. 안 나가면 찢을 테야. 아이 걸 찢는다고 하지 마세요. 아이들의 흥미를 북돋아줘야지 상해서는 안 돼요. 아버지, 손님 오셨어요. 여보. 어떻게 왔어? 선생님께 피아노 개인 교수를 해주십사고요. 아버지, 이거 아줌마가 줬어. 이리 들어와. 여보, 공장에서 피아노 지도 받으러 왔어. 사모님 처음 뵙겠습니다. 집이 누추해서 내가 부업을 하기 때문에 통집을 못 돌봐요. 걱정하실 것도 없어요. 꽁 잡는데 매라니까요. 그래도 우린 이드에 2층집을 지어놓았답니다. 사모님 덕이 크시겠어요. 그걸 알면 되게요. 장순이 왜 안 들어오지? 애순아, 네가 나가 찾아봐. 저는 피아노 좀 쳐봤던가? 전혀 처음이에요. 그래, 이거 어디 가르칠 수 있나? 그러게 새 집에 가서 가르치시랬죠. 저 며칠 후에 오겠어요. 그럼 가는 길에 새 집이라도 알아두고 가. 네. 너 왜 여기 불 켰어? 이거 안 줘. 욕심쟁이. 푸나거든 이리 올라와. 영영. 가엾어. 가려운 마비를 풀려면 운동을 해야 돼.
있어. 비영신, 절름 빨리. 욕심쟁이, 절름 빨리. 예. 뭐라고 그랬어 지금? 그런 말하면 혼낸다고 했지. 어서 팔을 들어. 여기가 안방이야. 바닥은 리노리움을 깔게 돼. 참 좋으시겠어요. 경희집은 어디지? 전 기숙사예요. 곽선영과 같이 있었어요. 곽과 같이 있었다고? 엄마 팔 아파 죽겠어. 아버지가 벌 세운 거야. 아버지 하라는 대로 해. 뭐 잘못된 데 있어요? 오늘 내게 이혼의 편지를 보내온 여직원이 있었지. 그게 흔히 첫사랑이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공장에선 그런 게 용서 안 돼. 누나 치마! 당신은 연애라도 좀 해야 되겠어요. 너무 현실적이네. 애순아! 애순아! 장순이가 쥐가 있다고 거짓말을 했지. 응? 발을 올려. 곽한테서 편지가 왔어. 내용을 알려줄 수 있을까? 걱정이 돼서 가져왔으니까. 2, 3일 후에 공장에 나오겠대요. 보시겠어요? 괜히 걱정했군. 몸이 점점 더 약해지는 것 같아. 난 네가 병이라는 걸 김 선생님께 알리고 싶지 않았어.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줄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가 어리석었지. 장미의 꿈은 서리와 우박이 내리는 늦은 가을엔 피지 않고 얼어붙는 법이었거든. 선생님, 피아노 배우러 왔어요. 우선 손 좀 봐. 기계를 만져 퍽 손이 거칠구만. 이 손으로 피아노 배울 수 있겠어요? 항상 손에 손질을 해둬야지. 한 주일만 쳐봐. 손가락이 신기하게 움직이게 될 테니까. 우선 손가락을 모으고 이렇게 눌러봐. 이래 빨리. 영영영영. 아유 맞죠. 애들이 왜 야단냐? 빨리. 아 저리 저 어디로? 빨리. 아 잡았다. 와서 너무 마음을 놓아 쉬에 놀랬어요. 하여간 쉽시다. 집이 너무 컸나 봐요. 이 집에선 한이 없으니 못 해나가겠는 거려. 일어날까? 여,
미스터, 네. 의사를 좀 불러줘. 네. 야. 맥이 딱 풀려요. 과로야. 10년 동안 재봉틀을 돌렸으니까. 아니에요. 이게 행복일지 몰라요. 죄에 놀라 몸이 오리강을 떨게 되었으니까요. 미스터, 나 좀. 부탁인데 하녀를 구해줘. 인젠 자취에 지쳤어. 글쎄요. 나보다 발이 넓을 테니까 한번 알아봐. 응? 네. 뭐래? 글쎄 나더러 하녀를 구해달라잖아. 어우, 벌써 달라. 이리 나와. 담배 싫은가 봐. 담배 피는 처녀가 어디 있어? 그렇지만 난 여기 있는 여공들한테 배운 걸? 그런 걸 본받다간 제뜨기가 돼. 제뜨기? 휴공. 아이 불쌍해. 세상 일은 다 그렇게 되는 거야. 음악 선생 댁에 갈 생각 없어? 혼자 앉았던 자리엔 풀도 안 난다던데. 돈만 받으면 되지 않아? 얼마 줘요? 내가 1,000원 버텨서 5,000원 주지. 보따리 싸야겠군. 아버지 나도 아. 엄마는 이렇게 맞이는 거 못 만들어. 아빠 다시 봐야겠어. 이것들이 벌써부터 단수야. 야, 잠시. 너희들 이 쥐약은 조심해. 이걸 먹으면 죽어. 이거 사람도 죽어? 응, 독약이거든. 엄마 갖다 드려. 이거 지하긴 안 들었겠지? 자식! 이리네. 엄마 노란 밥. 라이스 카레구나. 아버지 돼지야. 기대가 큰데. 어때요? Two men need, one man die, I don't know, you don't know. 그게 무슨 말이야?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른단 말이야. Come on, my boy!
미안합니다. 아야. 미안해. 나도. 미안해. 난 거짓말이야. 자식이. 아니 그럼 난 몰라. 난 몰라. 난 몰라. 손님이야. 어서 와. 이거 무슨 냄새예요? 오늘도 내가 밥 뒤기야. 이거 라이스 카레죠? 선생님, 제가 맛보고 채점할게요. 누구야? 선생님 먼저 부탁하네요. 그렇군.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선생님 만드신 라이스 카레죠? 네. 먹긴 잘 먹었으나 깨끗하게 만든 건 아닌가 봐요. 아까 보니까 쥐가 먼저 맛보던데. 뭐 궁극답이 소리야? 아버지, 여자 믿지 말아요. 난 본대로 말했어. 싫으면 내가 먹을 테야. 이게? 한열 하나 구해왔어요. 좀 바보지만 저희 기숙사에선 일을 그만이었으니까요. 아니. 쥐는 약으로 잡아. 쥐약이 선반에 있으니. 오늘은 취재사 날이군. 내려놔. 예, 이리 나와. 생각나? 당신이 내 하숙방에 찾아왔던 옛날이. 그땐 당신의 원망스러운 눈이 무서워.
뭐든지 당신께 바치고 싶었어요. 그날부터 여러 해 동안 세 방살이에 관세를 많이 받았지. 자기 집을 가져보니 집주인들의 심정을 알겠어요. 난 한 방도 남에게 양보하고 싶지 않아요. 욕심쟁이. 오랜 고생 끝에 얻은 것이 아니에요. 다음은 뭘 바라오? 아들 하나 더 낳고 그 애들을 대학에 보낼 일. 아휴, 까마득하군. 그 사이 난 잠이나 제대로 자둬야지. 여보, 내 말 좀 들어봐요. 지. 이건 쥐래도 다람쥐야. 기를 거란 말이야. 집밥을 만들겠어요. 아버지! 이거 내 거야? 아니야, 애순이 거야. 만지 싫어. 너 이걸 자세히 봐. 다람쥐는 넓은 산천을 제멋대로 뛰어댕기는 짐승이야. 그걸 사람이 잡아서 이렇게 못 뛰게 만들었어. 그러나 다람쥐는 이렇게 좁은 데서 운동을 안 하면 다리가 굳어져서 도망 못 가리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 틈 있는 대로 굴레바퀴 속에 들어가 뛰는 연습을 하기로 했어. 아버지, 나도 이렇게 연습하란 말이죠? 다람쥐 사다 줘 고마워요. 뭘 보고 있어? 나물 좀 줘. 그물 먹지 말어. 왜? 쥐약이 들었으니까. 야. 하지 말고들 먹어. 난 어머니 드릴 테야. 난 아버지 갖다 드릴래. 아버지! 누나 왔어요! 집안 사람들과 좀 사귀었어? 난 태봉 배우기 시작했어. 사모님은 친절하신 분이니까 잘 가르쳐 주실 거야. 나보다 언니 아저씨가 손을 꼭 잡고 가르치니까 더 재밌겠어. 뭐? 어서 와. 지금 기다리던 참이야. 선생님? 바쁘시지 않았어요? 아니. 제 나쁜 버릇이 있어요. 뭔데? 담배 펴요. 장순아! 엄마! 이거 아버지 거지? 웬 담배냐? 선생님이 사오라는 거예요. 아버지 갖다 드리라고 해. 싫어. 내가 갖다 드릴 테야. 아버지, 담배. 웬 거래? 누나 거 뺏어 왔어. 그 애가 담배를 핀대지. 이거 누나 갖다 줘. 싫어.
예. 이거 네 거지? 네. 예, 있다. 자, 비워봐. 비워봐. 보기와는 딴 반이군. 이거 숙사에 있을 때 여공들이 배워줬어요. 왜? 그때부터는 담배 한 꽁치 마음대로 부려먹었거든요. 우리 집에선 좋은 걸 배워. 나도 경희 모양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요. 얘기해두지만 피아노는 절대로 만지면 안 돼. 알았지? 여보, 이젠 좀 쉬어요. 참, 손님도 왔는데 차라도 드리죠. 정말 좋은 아가씨예요. 요새 여자친구는 끈기가 있어요. 제 빈손을 안 오거든? 오, 안 되겠는데. 애들이 벌써 매수당했어. 커피를 하시죠. 아야, 아야. 왜 그래? 발 좀 짓물러줘요. 어. 쥐가 올라요. 아야, 응. 아야. 아야. 아. 여보, 재봉틀을 먹을 귀향 보냅시다. 재봉틀은 죄가 없어요. 테레비만 벌어주면 그만인 거려 뭐. 그까짓 건 그만둬요.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면 되잖아. 당신이 언제 극장 갑니까? 그러니까 집안을 깨끗이 차민하게 꾸밀 의무를 느껴요. 여보, 좋은 생각이 났어. 한번이 휴양삼아 장모집에 며칠 갔다 옵시다. 이젠 장모도 관세를 못할 테니 아침에 일어나 계란 좀 먹겠다고 큰 소리를 좀 쳐봅시다. 아버지, 대찬성이야. 저기 집에 가. 이제 다 났어요. 발 아프시죠? 이 가시까쯤이야 여자애라는데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걸 알면 이제 제법이구려. 어깨도 좀. 쉬. 오늘은 고만두는 대신 우스운 얘기를 하나 하죠. 어제 과수원 사는 장모집에 갔었는데 배나무를 한 개 주면서 다 따먹어야 보내겠대요. 날 데려가시죠. 그래, 결사적으로 공격했지만 드디어 저와 애들은 포로로 남겨놓고 혼자 오고 말았어요. 아이, 가엽소라. 김 선생님, 조경희 씨와 급히 오시래요. 곽선영 씨가 세상을 떠났대요. 때는 귀음둥이를 길렀답니다. 공부를 시키지 못해서 공장을 보낸 걸 왜 내쫓았어요? 그 애가 뭘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어요? 아유.
선생님. 괴로우니 피아노나 같이 치세요. 네. 저예요. 사실인지 과학을 충분한 것도 저고 편지를 쓰게 한 것도 저예요. 경희가? 선생님, 이 이상 저를 속일 수는 없어요. 선생님의 사랑을 한 조각이라도 얻는다면 죽어도 한이 없겠어요. 더 말 말고 돌아가죠. 난 경희의 아무 것에 대응할 수 없어. 사람이 죽어도요? 미친 사람이 죽는 것도 내 탓이란 말이? 좋아요. 미숙하게 아무 소리도 없이 죽었다고 나도 제 얘기를 못하고 죽을 줄 아세요? 죽은 송장도 유서에서 말을 해요. 비 오는 날 밤 김선생께 폭행을 당해 억울하게 죽었으니 원수를 갚아달라겠어요. 사람들한테 이것이 증거가 돼요. 모자란다면 스카트도 찢겠어요. 어디가? 거기서! 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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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 저기 자기를 해야할 땐 정당방위를 하는 거야. 이 아래를 내려다봐. 난 내 입을 털어맞기 위해서라도 이 아래를 너를 떨어뜨려서 죽일 수 있어. 난 여공의 불장난으로 내 식구를 굶겨죽일 수는 없어. 경희, 앞으로도 피아노를 배우러 와. 식구가 하나 누니까 돈이 필요해. 웬일이야? 추워서 더 밖에 못 있겠어요. 넌? 담배 하나 줘요. 이 판에 나도 수지 좀 맞춰야죠. 이거 못 놔? 이젠 너까지 못해요군이. 이까진 담배 아까워서요? 미스터 옷을 찢은 건 괜찮고요? 아주머니한테 일러줄까 보다. 두 사람이 신나게 놀더라고. 예. 여기 들어오셨으면 약속하세요. 나도 피아노를 배워주고 미스터 모냥 껴안아도 주겠다고요. 너 미쳤니? 난 죽어도 좋으니까 미스터에게 지긴 싫어요. 가. 가.
나를 개죽음을 시키지 말잔 말이야. 음악 선생에게 연애 편지를 썼다고 정직을 준다면 우린 증기 추금기를 갖다 놓고 음악을 배우는 것이 나을 뻔했어. 어서. 먼저 미스터의 말을 듣잔 말이야. 이번 장례식에 제일 온 것이 접니다. 그리고 원통이 한 것도 접니다. 그런 아무도 앞에서 김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을 계속해 빨리. 미스 곽은 장난으로 편지를 썼지만 받은 나는 네 식구가 굶어 죽는 일이었다고. 미스터 고마워. 여러분, 난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과 같이 미스 곽과 부르던 노래를 불러보고 싶습니다. 피아노를 만지지 마라. 여보. 미쳤니? 뭐 잘못됐어요? 다시는 여보라고 부르지 마. 당신은 너무해요. 당신도 그만둬. 뭐래도 첩이 됐으니 하녀보다 나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 소리도 말란 말이야. 화내지 마세요. 아주머니가 오시면 서로 모른 척 해야죠. 난 처녀가 아니에요. 이젠 시집가긴 다 틀렸어요. 제발 버리지 마세요. 앞으로는 하녀 월급도 안 받고 담배도 안 필 테니 내쫓지만 마세요. 어서 오세요. 아버지! 애 아버지 음식이나 맡게 해드렸니? 네, 음식이 목에 안 넘어가신대요. 목병이라든? 입맛이 없으시대요. 허레비 병에 걸렸구나. 그 애가 집에 내려가서 죽어. 난 공장 대표로 장례에 참석하자 그 순간 내가 시키는 결백이란 근거가 폭풍 맞는 배무용 떠내려가기 시작했어. 내 피아노가 깨지겠어. 애순이에요. 저건 애순이가 아니야. 너 정신 나갔니? 피아노 줄이 끊어져. 전에 있던 집에선 주인이 바람난 걸 고백하자 부인이 양잼을 먹는 걸 봤어요. 나도 오늘 밤 선생님과 아주머니가 한자리에 잔 생각하면 죽고 싶어요.
선배, 만약 자기 차 아닌 여자와 관계를 맺을 때 간통죄란 교통법규 위반보다 죄가 경할 때가 있어. 부인이 용서하면 무죄가 되니까. 그러나 자기가 살인강도라는 걸 밝히지 않은 것과 같이 부간에도 비밀이 있어야지. 선배라는 자가 내게 가르친다는 게 기껏 그 말뿐이요? 자넨 취했어. 당신은 썩었어. 부부간에도 비밀이 있으라고? 이봐, 부부간에도 비밀? 됐습니다. 빨리 가. 어디든지 치고 밖으로 내빼. 어디든지 시원하게 부딪혀도 하는 말에 짠! 우리 평안에 빡! 평안에! 어제 전기값 받으러 왔어요. 얼마나 밀렸게? 아주머니 친정에 가신 때가 언제죠? 한 석 달쯤 되나? 오늘 안 내면 불을 끄겠대요. 벌써 열 번은 왔을 거예요. 신발값도 안 된다나요? 뭐 잘못 먹었구나. 시집 갔더라면 애 뱉다고 남편한테 기원 받을 뻔했구나. 이거 갖다 드려라. 된 방해하지 마라.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제발 좀 나가줘. 귀찮게. 제가 구역질이나 토하니까 아주머니가 시집 갔더라면 해 가졌다고 남편에게 구현받을 거래요. 나올 자리를 마련해 주세요. 일곱 달 후면 두 목숨이 살아야 되잖아요. 넌 안 되죠? 이런. 어디다 놓을까요? 저 안으로 들어갔어요. 네. 우리가 동네에서 제일 부잣집이야. 너만 걷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돼. 엄마, 나 꼭 걷고야 말 테야. 다람쥐야, 쉬지 말고 뛰어라. 뻥 툭.
꽝충? 꽝차가시기? 꽝충? 예. 미안해. 인젠 막달이에요. 좀 있으면 새아이 아버지가 돼요. 옆집에서는 어느새 처벌어도 어린애를 나가지고 호적이 넣어달라고 왔더래요. 그래서? 깨끗이 내쫓았죠. 밤중에 미쳤어? 뱃속에 당신네가 깨서 잠을 안 자요. 어떡하시겠어요? 한 집에 두 어린애를 보시겠어요? 어린 것을 가졌더니 허리가 결려요. 좀 문질러 주세요. 무슨 일이더라도 끝내 날 믿어주고 구해주겠다고 약속하겠어? 네, 제 몸과 정신은 당신 것이니까. 내가 강도짓을 했대도? 네. 살인도? 네. 간통을 해서 어린애를 매게 했다면? 그럴 리가 없어요. 내가 여공의 죽음으로 타격을 받았을 때야. 간통을 해서 어린애를 매게 했다고요? 아, 여보. 내게 이러지 마세요. 그런 더러운 몸으로 어찌 나와 동침을 했어요. 내 몸에선 구린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여보, 당신은 날 구해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어? 난 당신이 죽었다고 듣는 것이 나을 뻔했어요. 내 몸을 봐세요. 주름살 잡힌 폐물이에요. 난 당신을 믿었기 때문에 몸을 가정에 소모시키고도 즐거웠던 거예요. 그 고생 끝에 얻은 조그만 행복이 이렇게 비참하게 해줘서야 돼요. 당신은 내가 물질만 탐낸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당신을 잃은 이상 물질이라는 건 필요조차 없어요. 내 탓만은 아니야. 집은 왜 짓자고 했어? 오히려 세방에 있었으면 이런 일은 안 일어났어. 당신은 왜 돈벌이에만 정신을 썼느냐 말이야. 우리 부부 생활도 반성할 시간조차 못 갖게. 이번 일도 내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럼 나만은 용서해 준다 손치더라도 공장에선 용서 없이 추방 당할 게 아니에요. 여직공은 아니야. 그럼 누구예요? 치사하고 부끄러운 노릇이지만 쟤예요? 몇 달 됐죠? 쟤, 당신이 진정해서 돌아오던 때 살더리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한번 청해보겠어요. 아버지한테 들었어. 내가 태중에 있다는 걸. 나가라면 나가겠어요. 전에 있던 숙사에 가서 여공들한테 선생님의 애를 가졌다면 매견은 줄 거예요. 억울하다고 생각해서죠. 내 말 좀 들어. 여자끼리는 서로 통할 수도 있고 서로 힘이 될 수도 있지 않아? 물론 떳떳한 남편이 있다면야 내도 쓰고 먹을 것을 먹고 애 낳는 것도 덜 수 있지만 넌 아무 도움도 못 받을 테니 난 내가 불쌍하기 짝이 없어. 이렇게 됐으니 내가 힘이 되지. 난 너를 귀여운 동생처럼 생각해왔어. 전 아주머니 하라는 대로 하겠어요. 전 아주머니 괴롭히고 싶진 않아요. 그럼 이렇게 해줘. 좀 구슬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어떻게 됐어? 며칠 안으로 대책을 세우기로 했어요. 고맙소. 공든 탑을 쉽게 무너뜨릴 수 없잖아요.
아이고. 여보. 가만 보고만 있게요. 아주머니가 하라는 대로 했어요. 난 죽어. 난 죽어. 안 죽어. 못 가요. 못 가. 낙태가 됐어요. 죽은 건 당신이지만. 뱉고 닮으면 생긴단 말이야. 어머니, 어머니, 물, 물 좀, 물, 아, 물, 물.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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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머니, 나 좀 살려줘요. 나 좀 살려줘요, 아주머니. 나 좀 살려줘요. 여보, 나 좀 살려줘요. 여보, 우산을 나 좀 살려줘요. 여보, 우산을 나 좀. 여보, 여보. 좀 어때? 열흘이란 짧은 세일이 아니야. 피가 멋질 않아요. 피? 피? 어서 일어나 먹어. 세상이 거꾸로 돼도 내가 천년 밥해먹이게 됐어. 아니야. 내가 말이 너무 지나쳤어. 내게 상기가 와서 그래. 오늘 애를 낳게 되나 봐. 어머니. 아들 낳았어. 고추가 달렸대. 수고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애기 아버지시죠? 닮았군요. 내가요? 아니에요.
애기가요. 너희들은 2층에 가 있어. 어서. 아들이래지. 얼마나 고생했느냐고 안 물어보시는군요. 미안해. 너무 기뻐서. 만사가 우리 생각대로 되나가나 봐요. 그건 당신 복이야. 남의 문제는 하나뿐이에요. 저게 집애를 우리 집에 해를 남기지 않고 떠내보내는 거예요. 애기 엄마가 젖 먹이는 거야. 응? 에이 바보, 엄마 젖이 애기보다 크다 얘? 거짓말이야. 바보야 바보. 알으려면 네 집에 가서 알아. 누난 불쌍한 사람이 돼서 집이 없어. 그럼 거지야? 일하고 밥 먹는 사람은 거지가 아니야. 그럼 뭐야? 아버지가 그러는데 미친 사람은 상대 말래. 이 미친 거사 나가서 물이나 떠와. 목이 말라. 사식이나 밥을 안 갖다 주니 굶겨 죽일 셈이군요. 여보, 정말이요? 저의 방에 가는 것이 무서웠어. 내가 갖다 주마. 사람이 굶어서야 되겠니? 그만둬요. 천상 내가 주워 먹어야죠. 피가 안 멎어요. 애 죽인 죄로 나도 죽나 봐요. 그러나 당신들도 성치는 않을 거요. 무척 귀여우시겠어요. 애란 부모를 믿고 세상에 나온다오. 내 애도 귀여웠을까? 쓸데없는 소리야. 내 애는 죽건 말건 자기 애만 귀엽단 말이군요. 미친 소리. 미친 게 아니라 내가 바보예요. 왜 내 애만 죽여요? 이 집 남자는 애를 베게 하고 이 집 여자는 애를 뛰게 하고 내 몸은 장난감처럼 뭐래도 좋아요. 아버지가 같으면 마땅히 애들도 살면 같이 살고 죽으면 같이 죽어야지.
거기 놔둬. 겁을 내줘. 이물엔 쥐약이 들어가 있어. 쥐약? 이제 죽어. 아버지한테 가 일로. 창순아! 아버지! 창순아! 내가 먹인 건 수돗물이야. 그럼 왜 거짓말했어? 다 너희 부모한테서 배운 거야. 네가 장순이를 죽였지? 우리 장순이를 죽였지? 자식은 마찬가지예요. 다 당신 자식인데 내 자식이 죽었으면 당신 자식도 죽어야 해요. 너 같은 무서운 여자는 처음 봐. 경찰서로 가자. 내 일생을 망쳐도 내가 죽는 날이 있더라도 널 사형대에 올려놓고 해야 말 듯. 가자. 가. 자, 가자. 가자. 경찰서로 가자. 여보. 이왕 죽은 애가 살아날 리 없으니 남은 사람이나 사합시다. 일이 세상에 알려져 당신이 공장에 떨어지면 우린 먹고 살 도리가 없어요. 꼴 좋군. 그렇지만 내가 밖에 나가서 떠들고 싶어질걸. 난 내가 하자는 대로 해줘마. 돈을 달려면 돈을 주고 옷을 달려면 옷을 주고. 난 애 아버지를 줬으면 좋겠어. 네, 마음대로 하려면 여보, 당신은 밤에 내 방에 와서 자요. 들여다보지 마. 장순이를 죽이고 또 날 노리는 거야? 마지막으로 봐드려고요. 자살하기로 했어요. 그래 경희한테 편지를 써놨어요. 어디 있어? 방에 있어요. 어떡하라는 거예요? 죽지도 못하게 하고. 죽은 창순이가 아까워서요. 내가 대신 놔드리면 되잖아요. 나도 창순이 장례식이 아직 안 끝났어.
자지 않고 뭐래? 난 빨리 걷게 돼서 창순이 원수로 갚을 테야. 너 목마르지? 난 네가 준 것은 안 먹어. 무서워 혼자 못 자겠어요. 나를 어떻게 하란 말이야? 내 옆에 와 자기로 했죠. 사람을 죽인 여자 옆에서 어떻게 자? 나도 2층에서 혼자 못 자겠어요. 경찰에 가 자는 게 낫지. 여보, 올라가 자요. 조반은 내 방에 올려다 줘요. 여보, 내가 이제 몸만 나면 또 재봉질을 하겠어요. 돈만 벌면 애들을 데리고 나가설 작정이에요. 아버지, 어디가? 아버지는 오늘부터 내 방에서 자. 아버지, 아버지, 물 먹지 마.
내 다람쥐 죽었어. 그년이 치약을 먹여서 죽인 게 아니야. 아버지 들어 식사 가져간다고 해. 아래에서 소리쳐 올라가지 말고. 응. 아버지, 김치 잡으세요. 내 것도 있어요? 걱정 말어. 같이 가져왔으니까. 내국엔 사탕이 들어가 있어. 내국에만 사탕이 들어가 있어. 바꿔 먹을까? 놔둬요. 내국엔 쥐약이 들어가 있는 무슨 거예요. 무슨 소리? 날 죽이려고 쥐약을 쳤지? 응? 내년도 이젠 사람을 죽이게끔 됐니? 이걸 경찰에 고발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여보.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어젯밤 몰래 쥐약을 쏟고 사탕물을 약봉에 넣어놨어요. 날 죽일 것 같아서요. 이게 쥐약이에요. 여보, 당신은 용서해 주세요. 난 재물이나 행복이나 목숨을 다 버린 사람이에요. 다만 내 자식과 내 남편만은 이런 지옥에서 구해내고 싶었어요. 여보. 난 그런 처지도 못돼. 내게는 자식이나 남편을 구한다는 희망조차 없단 말이야. 나가. 나가. 엄마.
밥을 먹어. 난 네가 해주는 것은 안 먹어. 먹어. 이틀씩이나 안 먹으니 다들 굶어주고 세면 쥐약이 들어간 걸 먹는 것보다 죽는 게 나아. 네가 먹고 죽지 않으면 어머니도 먹을 거 아니야. 먹어. 먹어. 왜 왔어? 별안간 피아노가 만지고 싶어서. 내겐 피아노가 원수가 돼서. 선생님도 많이 변하셨어요. 담배 가져왔어요. 피아노를 배우러 온 것이 아니야. 너야말로 나쁜 년이야. 미쳤니? 칼을 놔. 이해를 내보내세요. 이 집은 내 것이란 걸 알려줘요. 선생님.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마. 나도 모르게 널 찌를지도 몰라. 미스죠. 나가줘. 이 집은 있을 데가 못 돼. 선생님. 여보, 당신도 내 것이란 걸 알려주란 말이에요. 여보, 올라와요. 올라오세요. 거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젠 다 틀렸어. 내일이면 경찰이 와. 당신 애가 여기서 둘이나 죽었어요. 그 귀신들이 우릴 가만둘 리가 없어요. 그러나 걱정 마세요. 나와 아줌마가 사형대에 같이 오르면 괜찮아요. 내 저는 죄가 없어. 내 애를 떼라고 한건 아줌마예요.
그리고 날 죽이려고 한 것도 아줌마예요. 두 어린애 어머니는 건드리지 마. 나는 그렇게 안 돼요. 내가 망했으니까 집안도 다 망해야죠. 뭐라고? 내가 죽길 원한다면 죽겠어요. 그 대신 둘이 같이 죽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편할 거 아니에요. 그게 싫다면 난 아줌마를 죽이고 나도 죽겠어요. 제발 같이 죽어요. 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해주세요. 무섭지 않아? 당신이 있으니까. 당신이라도 이젠 화 안 내시죠? 같이 마셔. 먼저 마시세요. 그리고 보니 너도 불쌍해. 염려 마세요. 내가 당신같이 훌륭한 분을 영원히 모시게 되는 거려. 이젠 하늘에 올라가면 하느님더러 주례를 서서 결혼식이나 해달래야겠어요. 거긴 시들지 않는 꽃들이 가득 차고 보석 진주가 발밑에서 반짝거린대요. 이젠 영원히 당신은 내 거예요.
담배 피는 게 싫으세요? 난 이젠 너 하라는 대로 다 했고 또 너와 같이 죽기로 했었어. 그러나 마지막은 내 저 옆에서 죽겠어. 그건 안 돼요. 난 짧은 마지막 행복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쳤어요. 넌 전당에서 행복을 얻는 댔지. 죽으면 뭐가 있어요. 행복이란 살아서 있는 거예요. 넌 내 목숨은 내 손아귀 넣었지만 내 영혼까지 내게 줄 수 없어. 안 돼. 여기에서 놓치면 하늘에 가서 못 찾아. 놔. 안 돼. 여보, 여보. 수가 있어야지. 난 끝내 당신을 사랑했지만 당신을 배반한 젊은 순간이 모든 것을 망쳐버렸어. 여보, 내가 죽으면 당신은 어떨까? 집을 탐내지 않았던데 이런 일은 안 생겼을걸.
결론적으로 교양과 인격 있는 남자가 하녀에게 유혹됐다는 것을 이해 못하겠어요. 그게 남자의 약점이야. 높은 산을 보면 올라가고 싶고 깊은 물을 보면 돌을 던지고 싶고 여자를 보면 원시로 돌아가고 싶어. 원시가 뭐예요? 솔직히 남자란 야비한 동물이라고 하세요. 여봐, 지쳤으니 자리를 펴줘. 그만둬라, 내가 하마. 이 집에 젊은 하녀를 둔 것이 아마 범의 입의 날곡인가 보다. 범의 입의 날곡이란 말이 정확한 판단이야. 여러분, 남자는 나이가 많을수록 젊은 여자를 놓고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여자한테 걸려들기도 쉽고 때에 따라서는 폐가 망신하는 수도 있죠. 선생도 그렇고 아니라고 고개를 흔드는 선생도 매한 거.